따단! 잭도의 실험실. 안녕하세요, 잭도입니다. 얼굴은 오랜만이네요. 얼굴 좀 보여달라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한번 수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토튠에 이은 그 이제 보컬 믹싱 첫 단계로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정말 필수적인 볼륨 오토메이션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이게 무엇이고 왜꼭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따단! 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DAW는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볼륨, 패닝, 그리고 플러그인 내부의 다양한 노브들을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볼륨 오토메이션은 예상할 수 있듯이 특정 트랙의 볼륨을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보컬의 볼륨 수준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녹음해도 발성의 차이나 마이크와의 거리 변화 등으로 생각보다 구간별로 볼륨 차이가 커요. 예, 컴프레서를 아시는 분들은 컴프레서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컴프레서는 음절 하나하나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한 용도이고, 전체 트랙의 볼륨이 일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컴프레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소리가 뭉개지고 단조롭게 들리는 등 음원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후에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아날로그 머신을 복각한 플러그인들의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이라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 세츄레이션 효과가 알맞게 적용되려면 보통 평균으로 마이너스 18dB DBFS 정도의 볼륨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선 의도한 바에 맞게 볼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그러면 음원을 들어가면서 직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따단! 오토메이션은 에디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플렉스 피치 등의 그런 튠 플러그인에도 음절별로 보컬 볼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한 음절을 길게 뱉고, 그 안에서 실은 부분을 지우는 거, 이런 건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토메이션은 여기 버튼 또는 단축키 A로 접근하실 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들을 다 끄신 후에, 오토메이션을 키고, 네. 그 이후에, 이 보컬 볼륨이 일정하도록 제가 이제 맞춰주겠습니다. 작은 부분들을 키우고 큰 부분들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파형을 보고 그려주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차이인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왼쪽에 있는 볼륨 페이더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 완료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전 바운스를 이용해서 모노로 출력을 해줍니다. 완성! 따단! 네, 오늘은 볼륨 오토메이션 테크닉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앞으로 이어질 보컬 믹싱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